실서비원이 포착한 내용부터 확인해 볼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유한양행의 폐암치료제 렉나자가 국산 항암제로는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품청 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제약업계가 개발 중인 표적 항암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현지 시간 7일부터 미국에서는 암학회가 진행 중이고요. 이달 중순 스페인에서도 유럽 종양학회가 진행될 예정인 것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는 훈풍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국내 신약 개발 파이프라인 중 35%가 항암치료제였던 만큼 제2의 유한양행이 누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럼 관련 투자 포인트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표적 항암제 관련된 바이오 제약 쪽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 쥐어짜서 가져온 게 약간 느껴지네요. 네. 네, 이제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야겠죠. 업종이나 네네. 섹터를 뭐 거의 뭐 다 다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 그 뭐 우리가 이런 시장이 주식 시장하고 또 어떤 기업의 네네. 생활은 다르거든요. 주식 시장에서 뭐 그 가격의 등락이 있다고 해서 CEO분이 오늘 아침에 회의하면서 야, 어제 뭐 지난주보다 우리의 가격이 떨어졌네.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우리가 조금 덜 일하자. 뭐 이러진 않거든요. CEO분들은 사업을 시작한 이상 계속해서 꾸준히 하루하루 다 계속 발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주식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기업의 발전이 그 속도가 떨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계속 변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바이오 부분에서 ADC라는 거는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 상태고 네.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와 다이지 쌍교의 에너투라는 게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에너투랑 비슷한 길을 가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도전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그 관련주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ADC에 이어서 RPT라는 새로운 모달리티가 뭡니까? 나오고 있거든요. 라디오 파마슈티컬 테라피라고 방사성 의약품 치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체르노빌 원전 사고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그 방사능에 피폭되신 분들 이제 그 방사능이 피폭이 굉장히 심하게 되신 분들은 평생 몸에 있는 방사능이 빠지질 않아요. 그 반감기가 워낙에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독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보톡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네. 보톡스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독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품을 출시할 때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쵸. 그만큼 위험한 거거든요. 청산가리 독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방사능도 잘 쓰면은 약이 되고 그쵸.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으로 독을 치료해 버리는 거죠.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방사선 저기 많이 촬영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뭐 애한테 너무 많은 건 안 되지만 그래도 간단한 엑스레이나 이런 건 찍어야 되는 그쵸. 것이고 더 자세히 보려면 CT나 MRI, MRA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게 뭐 과도하게 많이 쓰이면 이제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이죠. 네. 근데 이거는 방사선이라는 게 밖에서 쬐는 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암의 치료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뭐 맨날 요즘에 얘기하는 면역 항암제니 표적 항암제니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니 그게 항암 치료의 3대 1세대부터 2세대 3세대로 가는 진화된 부분이고 네. 우리 렉나자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제 2세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함께 3세대 면역 항암제 대표 주자는 머크의 키트루다죠. 그리고 1세대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는 예전에 쓰던 이 사람의 이 몸을 다 파괴해 버리는 백금 기반의 그런 화학 그렇죠, 항암 그렇죠. 요법들이에요. 백금이라고 그게 금속인데 사람한테 인체에 유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절제 수술을 할 수가 있어요. 초기에는. 초기에는 그냥 잘라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사선을 쬐서 암세포를 사멸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지금 방사선 치료는 몸 밖에서 방사선을 쬐는 것이고 방사선 동위 원소 물질을 직접 몸에 집어 넣는 거예요. 아주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요. 반감기가 한 10일 이내로 굉장히 짧은 거를 집어내서 금방 없어지는 거예요. 치료를 하고 그럼 이 네. 방사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예 거군요. 없어집니다. 아. 근데 그만큼 어려울 수가 있죠. 그쵸. 10일 안에 효과를 내야 됩니다. 그쵸. 그럼 이제 정확히 찾아가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ADC랑 똑같습니다. 원리가. ADC가 두 개 링커로 화학 독성 물질하고 거기 그쵸. 데려갈 수 있는 셔틀, 눈이 달린 셔틀을 그치. 연결시킨 거잖아요. 그쵸. 그 두 가지만 바뀐 거고 링컨 똑같아요. 세포 독성 화학 항암제를 단 ADC랑 다른 게 이거는 방사선 동위 물질. 원소를 달고 들어가고 방사선 동위 원소가 파괴력이 뛰어나지만 암세포까지 가는 능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 방사선 치료 지금 하는 게 바깥에서 쬐면은 정상 세포까지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게 왜냐면 정상세포랑 그걸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구별하게 데려다주는 리간드라는 걸 결합하는 겁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랑 리간드를 링커로 결합해서 암세포로 데려간 다음에 거기다 방사선 동위원소를 폭파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방광기가 짧으니까 네, 짧으니까 이제 몸 안에서 그게 없어지고 그게 바로 몸 안에서 쏘는 방사선 치료를 조금 더 정밀 타격 버전으로 바꿔서 몸 안에 넣는 기술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표적 항암제에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유한양행 이후로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 것인지 항암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된 종목 구분별 앵커 확인해 보시죠. 네, 항암치료제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항암치료제를 지금 대표 화낸 기업은 유한양행이겠죠. 전거래일엔 3% 이상의 하락세가 나왔지만 9월 2일에는 역사적 고점을 새롭게 쓰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21선 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조정을 다시금 반등으로 이끌지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에서 이탈하는 가운데서도 유한양행은 이 거래에 연속 사들이고 있는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2.4%가량 하락하면서 5일 차트를 보게 되더라도 최근 계단식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병용요법에 대해서 FDA 승인을 또 다시 재허가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내 간암 신약 허가 결정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기관의 매수만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와 함께 아마케에서 기술력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SPAM 같은 경우 0.5%가량의 상승, ABL바이오도 5%가량의 오름세가 나오면서 5일 차트의 하락 추세를 끊어내고 다시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담도암 2상과 3상에 대한 치료제에 대한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 상반기 임상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일 4거래일 만에 주가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다만 8월 말 3만 8천원까지 기록했던 것과 비교한다면 현재 구간 24%가량의 주가 조정이 있는 상황입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비만 치료제 모멘텀도 함께 엮이면서 전일에는 무려 9%에 가까운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항암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엮이고 있는 기업인데요. 항암치료제 관련 기업들 종목마다 좀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선별적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주를 보게 됐을 때 대부분의 종목이 좀 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항암치료제 관련 기업들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항암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를 해봤습니다. 뭐 고은별 앵커가 정리해 주었듯이 종목마다, 기업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자, 그럼 신일섭위원과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RPT 관련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 종목, 기업 어떤 걸로 보세요? 네, 일단은 동아 ST고 동아 ST. 지금 제약바이오가 일단은 뭐 수급이라던가 이슈라던가 뭐 이런 것에서 일단 모두 1등인 것은 팩트예요. 그쵸? 예를 들어 지금 코스피에서는 유한양행이 사실 이 이슈를 정말 크게 터뜨린 것이고 코스닥에서도 지금 알테오젠이 코스닥 시가총액 1, 2위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저기 이슈가 또 있잖아요. 네. 그것도 거기다가 이제 원래 그 오픈 이노베이션의 최초 창시자? 뭐 참 그렇게 부르기는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시작을 했던 한미약품마저 경영권 분쟁을 이겨내고 오르기 시작을 했고 네. 여러 이슈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까 ADC에 이어서 IPT라는 게 또 나오고 이런 이슈들이 풍부하게 들어와야 수급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거든요. 동아ST는 자회사의 에프티스가 있습니다. 이 에프티스가 예, 방사선 의약품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얘기해드렸죠. 지금 방사선 치료가 있는데 그 방사성 의약품을 만들어서 몸 안에 넣는 게 IPT라고 했죠. 네네. 방사성 의약품 개발 스타트업인 셀비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 달에. 근데 여기서 또 이슈가 하나 또 플러스 알파로 있는 것이죠. 셀비온이 10월 달에 상장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슈가 겹친 것이죠. 두 회사가 위암이랑 췌장암, 고형암이라고 하죠. 우리가 딱딱한 네네. 암. 이거를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은 아까 전에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알파 방사선 동위원소인 악티늄 225, 그러니까 AC225 기반의 RPT들을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노바티스가 이 씬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거든요. 네. 아까 ADC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이 씬에서는 노바티스가 제일 앞서 나가고 있어요. RPT에서. 근데, 예, 근데 노바티스가 FDA에서 두 개를 승인을 받았는데 RPT 거를 얘는 지금 베타 동위원소 기반입니다. 근데 알파 방사성 동위원소가 베타 방사성 동위원소보다 조금 장점이 뭐냐면
파워가 10배가 세요. 아, 그러니까 그만큼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암세포를 더 파괴를 강하게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티늄 EEO 기반으로 대부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 앱티스의 링커 플랫폼 기술 앱클릭이 있고요. 셀비온도 IPT 램 링커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둘 다 링커 기술에 특화되어 있어요. 연결하는 거? 예, 연결 기술이.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보시면 알테오젠에 이어서 두 번째 타자 리가켐 바이오가 링커 기술에 특화가 되어 있어서 다국적 제약사들이 다 그걸 노리고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잘 생각해보시면 이 페이로드라는 독성 물질은 세포 독성 화학항암제 1세대예요. 이미 다 나와 있던 거예요. 그건 다 있단 말이에요. 네. 누구나. 그 다음에 뒤에 타겟까지 갖다 주는 애들. 그건 표적항암제예요.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연결하는 기술이 없어서 못 데려가는 것이죠. 그걸 연결하는 기술이 있으니까 ADC가 폭발한 거예요. 1세대 세포독성항암제, 2세대 표적항암제는 이미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바이오 베터라고 불리는 이유예요. 이미 나와 있는 오리지널 바이오를 더 낮게 만들었다고. 근데 그 핵심이 결국 뭐예요? 연결하는 링커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아이스티의 자회사 앱티스랑 스타트업 셀비온이 둘 다 이 링커 기술이 특화되어 있다는 게 ADC 씬에서 리가켐 바이오가 떴던 그 배경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고 셀비온은 지금 9월 24일부터 30일까지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쵸. 지금으로부터 한 2주일밖에 남지 않았죠. 여기서 지금 주당 공모 희망가는 만원에서 12,200원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만약에 공모가 상단을 뛰어넘는 공모가로 결정이 된다면 시장에서 RPT가 뜨겁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금 계기가 될 것이고 네. 10월 7일과 8일날 일반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청약을 달에. 넣으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달에 상장. 네, 그래서 네. 10월 내에 상장 예정입니다. 아마 이 셀비온이 상장되는 10월 7일, 8일까지 결국에는 한 달 내의 기간 동안 또 RPT에 약간 초점이 맞춰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좋습니다. 표적 항암제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고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슈나 이런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같이 협업을 하는 셀비온이 상장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요거의 상장 RPT만 하는 기업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요거에 관련해서 수혜주로 동아이스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좋습니다. 자, 그다음 그러면 이번에 표적항암제 관련해서 곽유정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골라 주셨어요. 두 분이 상의하셨다면서요. 네.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요. 뭘 네. 오해하세요? 네, 주제만 상의했고요. 네. 아, 왜냐면 겹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최대한 피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채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SK바이오팜 가지고 SK바이오팜. 왔고요. SK바이오팜은 이제 올해에도 다시 실적이 흑자로 지금 전환으로 돌아서면서 최근에 이제 그 뇌전증 신약인 엑스코프리가 또 판매 호조로 인해서 시장에서 한번 부각이 네. 됐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그 최태원 SK그룹의 회장 장녀인 최윤정 SK바이오팜 사업개발 본부장이 최근에 컨퍼런스 콜에서 이 RPT 사업 계획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그래요? 때문에 사실 이제 국내에서 이 RPT 관련주 하면은 SK바이오팜이 사실 가장 좀 대장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2027년도까지 계속해서 주력으로 혁신신약으로 키우겠다라고서 발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까 앞서서 그 방사선 동위연소 관련하셔서 그 악티늄 225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네. 이 악티늄 225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공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노바티스 같은 경우에도 생산시설에만 지금 2,6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최태원 SK 회장이 그 테라파워 쪽에 3,000억 정도 투자를 한 과거 이력이 있어요. 그 SMR 그 소형 모듈 원자력 만드는 기업이거든요. 여기 이제 자회사인 테라파워 아이소토프스 쪽에서 이제 계약을 같이 함께 맺게 됐는데요. 이 그 악티늄 225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에너지부 이외의 경로로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받고 있는 곳이 테라파워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런 자회사와
그 계약 체결을 하면서 공급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미 뭐 노바티스보다 앞서서 한 2-3천억 정도 가량은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이런 이제 RPT 후보 물질 관련해서도 최근에 기술 이전을 받기도 했었는데 올해 7월에 홍콩의 플라이프 테크놀로지스와 같이 함께 해서 네. 기술 이제 도입을 한 상황이고요. 도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전 임상 단계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부터는 임상 1상 돌입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 SK 바이오팜 대장주격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 바이오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지난달 8월에 계속해서 좀 상승을 추세를 이어갔어요. 이 관련된 이 방사성 의약품 관련돼서 RPT 관련해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올랐고요. 자, 그러면 다음에 아까 또 신리섭 의원이 말씀해 주신 동아 ST도 이제 셀비온이 상장하는 것에 수혜를 볼 수 있을 이 9월 달 한 달 동안에 그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 주셨으니까 시청자분들 한번 잘 선택을 해 보시고 좋은 자리를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